그러면 다음 종목 하나 정도 더갈수 있을 것 아, 같거든요. 좋아요. 바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하늘보라님 오늘 카운팅 하시려다가 좀 쉬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자, 바로 도와드립니다. 풍산입니다. 아, 산이네요, 산. 이거 딱 맞는데요? 야간 산행처럼. 아, 야간 산행의 아쉬움을 풍산에서 달래보도록 아, 하죠. 좋습니다. 자, 풍산 그런데 진짜 이 친구 주가 차트가 산이에요. 오. 올해 들어서 지금 두배 넘게 가고 있습니다. 아주 높은 산이 좋거든요. 돼가고 있네요. 3만 원대에서 7만 원대까지 올라온 풍산. 그런데 매수 가격이 4만 5,500원. 브라보, 브라보. 20%. 야,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풍산 사실 많이 올라왔거든요. 더갈수 있는 건지, 여기서 차익 실현하는 게 좋은 건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자, 풍산이 올해 지금 뭐 상반기까지는 사실상 뭐 주도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도.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주가가 조금 이제 조정이 지금 들어오고 나서 그 이후에 좀더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사진 가격 대비 거의 더블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단기간에 올라온 거거든요. 단기간에. 네, 각도를 보시면 이거 완전 뭐 90도 각도죠. 풍선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제 단기간에 급등이 나온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때는 먼저 코로나 때니까 그렇다시피 코로나 때도 이렇게 막 급등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카지노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카지노 패턴. 예, 약간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불꽃놀이권에 왔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지금 그 국제 구리 가격 상승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만은 구리 가격도 물론 이제 아직 안 꺾였어요. 21선을 일단 깨야 이제 꺾이는 건데 지금 구리 가격이 21선과 60일선 이게 많이 벌어져 있죠. 그리고 월봉 보시면은 국제 구리 가격이 쌍봉의 전고점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주가는 이제 먼저 반영하고 풍선은 먼저 앞질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좀더 이제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은 주가가 지금 상승 각도를 보나. 그 다음에 이제 월봉의 그 대추세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요 구간이죠. 장기 저항. 그러니까 살짝 돌파를 한 겁니다. 여기서 이 꼴에 나온 겁니다. 요 트렌드거든요. 월봉 이랬을 때. 네, 그러면 단기 급등 나오고, 그 다음에 4개월 연속 장대 양봉 올라왔기 때문에, 요때는 일단 절반 정도는 차익해 주시고, 나머지 금액은 이제 얼마까지 봅니까? 지난달, 안 먹는다 생각하시고, 지난달 종가 6만 5천 원이에요. 6만 5천 원까지 또 보시는 거예요. 6만 5천 깨게 되면 다시 한번 이격 조정 받으러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전량 다 한번 챙겨주시고 나서 다시 아래쪽으로 보는 거죠. 왜? 이미 이제 최고점 쌍봉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건 한 번에 안 죽습니다. 눌림 주고 다시 또 반등이, 되돌림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은 절반 차익 해주시고 나머지는 6만 5,500원 지지매도 설정하시고 보시는데 다음,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는 이제 국제 구리 가격의 동향을 같이 보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단기 일반 파동은 나왔다 보니까, 일단 차익 시장 관점 절반 이상, 말씀드리고요. 최종적 지지 맥점은 6만 5천 원. 이달 시에 전량 차익 이후에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보자.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풍산 많이 올라왔죠. 네. 그래서 지금쯤에서는 절반은 차익 실현을 해놓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늘보라님의 풍산까지 살펴드렸습니다.